구역, 구토 등의 증상도 동반될 수 있고 눈과 몸이 노래지는 황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진료받은 환자가 13만 7천 명에서 21만 6천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명치가 아플 때 의심해야 하는 질환은 무엇인가요? 명치가 아플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질환은 식도염,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담도염, 담낭염, 췌장염 등이 있습니다. 그중 담석으로 인해 담도염과 담낭염 그리고 일부의 췌장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담석으로 인한 증상은 환자들이 복통, 급체, 그리고 심한 위경련 등으로 표현하는데요. 명치가 꽉 막힌 느낌이고 명치와 명치의 오른쪽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우측 어깨의 통증도 같이 호소하기도 합니다. 식후에 담낭에 있는 담즙이 밖으로 나오지 못해 주로 발생하고 통증으로 밤에 자다가 깨기도 합니다. 통증은 30분 이상 생기게 되며 6시간까지도 지속됩니다. 구역, 구토 등의 증상도 동반될 수 있고 담석으로 인해 담즙이 흘러가는 담도, 담관이라고도 하는데요. 담도가 막히는 경우 눈과 몸이 노래지는 황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콕콕 찌르고 쓰린 통증, 공복에 심한 통증, 그리고 5분 이내에 짧은 통증은 담석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38세 여자분이 3, 4일 전부터 명치가 꽉 막히는 증상이 수시간 동안 지속되어서 외래에 방문하였습니다. 이 환자분의 복부 CT를 보면 담낭이 늘어나 있고 담낭 내 하얀 원형의 병변이 관찰되는데요. 담석으로 판단됩니다. 초음파에서도 담낭 내 약 0.8cm 크기의 돌과 다량의 찌꺼기가 관찰되어 외과에서 담낭 수술을 받았고 이후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담석증이란 무엇인가요? 네, 담석은 쓸개 담자의 돌석으로 쓸개라고 불리는 담즙의 저장고인 담낭과 십이지장으로 담즙이 나오는 길인 담도에 있는 돌입니다. 위치에 따라 간 내에 있는 간 내 담석, 담낭 내에 있는 담낭 담석, 그리고 총 담관에 있는 총 담관 담석으로 나뉩니다. 담석을 구성성분으로 분류하면 콜레스테롤로 구성된 콜레스테롤 담석과 담즙 색소인 빌리루빈으로 구성된 색소성 담석으로 나뉩니다. 국내의 연구에 따르면 100명 중 약 4명 정도가 담석을 갖고 있습니다. 서양의 경우 100명 중 10명 이상이 갖고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담석은 왜 생기는 걸까요? 담즙은 담도에 있는 액체로 간세포에서 생성되어 담관을 지나서 일시적으로 담낭 내에 저류되어 있으며 총 담관으로부터 십이지장으로 하루에 500에서 1000ml씩 배출됩니다. 담즙은 지방의 소화와 흡수를 돕고 체내의 불필요한 물질을 배설하는 기능을 합니다. 정상인의 담즙은 물과 같은 순수한 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양한 이유로 담관이나 담낭 내에 찌꺼기가 생기고 이 찌꺼기에 뭉쳐서 단단한 결석을 형성할 때 담석이라고 부릅니다. 담석이 잘 생기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담석은 구성 성분에 따라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성 담석으로 나뉩니다. 콜레스테롤 담석은 햄버거와 같은 고지방 고열량 식이 그리고 비만, 급격한 체중 감소, 그리고 금식, 여성 호르몬 제제, 복용, 임신, 유전 등으로 생기게 됩니다.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발병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감소되는 살이 찌게 되는 40대 이상의 여성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담즙이 농축되거나 체중 감량을 위해서 장기간 금식을 하거나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담낭 내에서 담즙이 나오지 않을 때 액체끼리 뭉치고 찌꺼기가 생겨서 담석이 생깁니다. 특히 요즘에는 다이어트가 열풍인데요. 무리한 다이어트 및 서구식 식사로 인해서 20대에서도 담석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색소성 담석은 담도 내 세균이 감염되거나 간흡충과 같은 기생충을 복용하거나 담즙이 정체되거나 간 경변증이 있거나 만성 용혈성 빈혈 등으로 인해 생깁니다. 최근에 담석의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구식 식습관으로 인해서 콜레스테롤 담석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비해 서구식 식사가 늘면서 콜레스테롤 섭취가 증가하였고 기대 수명도 증가함에 따라 담석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비해서 2019년에 담석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13만 7천 명에서 21만 6천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7만 9천 명이었다고 하니 14년 만에 무려 3배 가까이 환자의 수가 늘었습니다. 담석은 담낭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홍병원 소화기내과 전재혁이었습니다.